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쁨 정사 주지 지인입니다. 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예, 제가 올한해 저는 살아가면서 부처님 제자로서 어떠한 이렇게 이한 해의 방점을 찍고 가는가 하는 생각들을 잠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을까요? 예, 자, 오늘 저는 불교와 복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복지국가다, 또 사회적으로 복지사회다,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라고 정말 복지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뭐 아동복지다, 청소년복지, 또 노인복지까지 이렇게 생애 단계에 맞는 복지들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소외 계층을 위한 장애인 복지를 비롯하여서 각종 복지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이제 국가적 차원이건 사회적 차원에서건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 개인적으로 또 모든 사회적으로 그러한 인식들이 무르익어 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자로 출가를 했는데 큰스님께서 행자 때 지은 복으로 평생을 산다, 복을 많이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복지를 하면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지의 복자가 복복자입니다. 그리고 지자 역시도 복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복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하겠지요. 행자 때 그때 큰스님께 그래서 여쭤봤지요. 큰스님, 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글자를 파자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한 한마디 말이 밭을 이루어서 네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게 네가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기도 하겠고 알겠기도 하고 또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흘려 지냈는데 제가 오늘 복지에 대한 불교 복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면서 아, 큰스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종교가 복을 빈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복불교다, 기복종교다 이런 또 폄하하는 말들도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불교라는 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은 하지 않고 실천은 하지 않고 복만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또 폄하하는 그러한 소리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서울대학을 가기를 바란다거나 이러한 것에 또 비유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처럼 아마 복을 지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복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복을 네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그 복의 이름을 한번 제가 거론해 볼까요? 유루복이 있고요. 무루복이 있고 무위복, 무량복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어려움이 있지요. 예. 그것은 아마 그 단어가 2500년 전 단어이다 보니 2600년 전 단어이다 보니 이 단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루복, 유루복을 요즘 현대 언어로 얘기한다면 유루복은 현상 세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루복은 무위복은 예, 이상 세계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유루 유의의 세계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또 삼법인의 법칙이 이렇게 진행되는다라는 말씀하셨지요. 말하자면 현상 세계에는 무상고 무아
예,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현상 세계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또 나라고 할 것이 없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이 세계를 예토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상 세계는 무엇일까요? 무루 무의의 세계인 이상 세계는 그 반대겠죠. 항상 하는 것이 있고 그곳에 정말 즐거우는 곳이 있고 진정한 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토라는 것이 우리가 또 아미탑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죽어서 가는 세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현상 세계건 이상 세계건 그거는 우리 정신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상 세계는 조금 신구의 삼업으로 내가 말과 행동과 이러한 여러 가지 거친 번뇌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정신적인 세계라면 이상 세계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주 개와 정이 평정한 그러한 삼매의 경지 그런 정신세계 그러니까 이상세계는요 재구조화된 정신세계라고 할까요? 이런 세계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새가 양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세계는 현상세계라면 한쪽 세계는 이상세계 이 두 가지 날개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루복과 무루복, 무의복, 무량복이 조금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오시지요. 유루복은 우리가 한번 짓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은 새서 없어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루복은요. 우리가 한번 지어놓으면은 쓰지 않아도 평생토록 새새생생 없어지지 않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의복은요. 복이 복을 낳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량복은요. 내가 복을 지은 그 존재가 있는 곳에 모든 주변의 인연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이 무량복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유루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은요. 유루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친 이런 말과 행동 이러한 것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정신세계, 그런 마음의 구조 속에서는 복을 계속 지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을 짓지 않으면 이게 새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얼마 전에 병원 법당에 봉사를 오셨던 한 불자님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병원 봉사를 하시는 불자님이니까 주변에 인연들이 다 거룩한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마침 와서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니 환자들도 굉장히 좀 난폭한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봉사자들끼리도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 새로 오신 봉사자님이 스님 며칠 봉사를 안 하시고 스님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우 저는 병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서 가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이곳은 유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루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유루복을 안 지으면은요 복이 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그냥 그 다른 또 수행처로 넘어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유루복은 복을 계속 지어야 되는 그러한 그 현상 세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루복은 한 번 지으면은 그 없어지지 않는 복과 그리고 복이 복을 낳는 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요 이상 세계. 정말 재구조화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존재들이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CPE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어느 의사선생님께서 함께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께서는 명상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앞으로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여쭤보니까
스님, 저는 수행만 하고 싶습니다. 이 명상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니까 명상할 때는 굉장히 고요하고 이렇게 나하고 혼전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나오면은 시끄럽고 이곳에 적응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그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무루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 평온한 상태에 명상의 맛을 잠깐 느낀 그 느낌을 이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달에 어떤 세미나에 병원에서 운영하는 HIV, 에이즈 감염인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에서 가장 그 감염인들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아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오래도록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유 그냥 저는 뭐 그냥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라고 물으니까 선생님 사실 제 아이가 자폐아입니다. 그런데 스님도 구도를 하시지요. 그런데 자폐아를 둔 부모들은 구도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제 아들이 저의 스승입니다.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더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시선을 가게 되고 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서 일을 하게 되는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 말씀을 듣고 야, 저건 무루복이다. 저건 무의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상 세계에 그 부정적이고 그 힘든 그 에너지들, 현상 세계에서 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긍정의 에너지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루복을 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자, 서 선생님의 저 무루복의 에너지, 무의복의 에너지는 정말 복을 낳게 하는구나라고 느낀 것이요. 그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든 그 간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러한 남한테 이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자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무루복이고 무의복이구나라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유루복과 또 무의복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세계, 정신세계 이렇게 우리 정신 구조와 또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상세계와 그 현상세계의 그 정신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곳에 그 의식의 사이즈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사이즈요. 우리 부처님께서도 소금떡거리 경에서 그 사람이 그릇의 사이즈가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시면서 만약에 소금덩어리가 이러한 작은 곳에 이만한 덩어리가 들어간다면 이 물을 어떻게 할수 있겠, 먹을 수 있겠느냐?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이 저 갠지스강만큼 그릇이 크다면은 소금덩어리가 요만한 소금덩어리가 들어간다면 어떠하겠느냐? 아, 그거는 표도 안 납니다. 한가마니에 소금덩어리가 들어간다 한들 그게 표가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어떠한 부정적인 그러한 일이 온다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사이즈, 유루복의 사이즈냐, 무루복, 무의복의 사이즈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의식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의 결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실천 체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업을 지으면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고 또 수행을 하면은 열반에 이르고 또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육바라밀을 닦으면 피안의 세계에 이르고 십바라밀을 닦으면 행하면 실천하면 안육다라 삼맥 삼보리 또 성불의 길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이 됐던 수행이 됐던 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 됐던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선업은 똑같은데 보시행하는 베푸는 선업 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이러한 애어섭의 수행은 똑같은데 왜 선업이라고 하고 왜 이름에 그 행위의 이름이 다르고 또한 태어나는 곳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이러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똑같은 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자리와 또한 목표의 지점, 원력의 크기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 좋은 차가 만약에 내가 앞에 마을에 마트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차가 부산까지 갑니다. 또 제주도를 가는 게 목표라면은 우리가 그 차를 배에 실어서 제주도까지도 옮겨갑니다. 그것처럼 원력의 크기, 그 목표의 크기가 이렇게 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삶의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실천행과 그리고 원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무량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무량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바라밀을 행하면은 나중에 도달하는 것이 안육다라 삼맥 삼보리고 그리고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성불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늘 인사하지요. 성불하십시오. 법회 끝나고도 성불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부처님 되십시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처님이 된다면 내가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좀 간과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부처님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독송하며 소위 경전으로 삼으면서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요, 일대사 인연이 나와요. 그것이 부처가 되면은 큰 불사를 하라는 인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일을 한다는 걸 불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일대사 인연의 사자 있자 일사자. 일사자가 산스크리트어로요. 크리티아라고 합니다. 뭐냐면 의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사 부처님이 되면은 불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의무.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화엄경 십지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전 중생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되면은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체가 성불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라고 하는 많은 반성을 하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중생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 이거는 부처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아마 부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남긴 고구정령한 유언이고 부탁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 뒤에라도 모든 중생들을 성불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큰 스님께 들은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한 한마디 말이 밭을 이루어서 보여지는 것이다. 내가 한 한마디 원력과 실천의 행이 밭을 이루어서 유루복이 되느냐, 무루복, 무이복, 무량복이 되느냐는 정말 그러한 나의 행에 달려있다, 나의 실천행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불교계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설들이 7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은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또한 불교 자원봉사자들이요, 또 2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불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냥 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내가 하는 행이 어느 지점에 복과 관련이 된 것인가, 무량복에 해당하는 것인가, 부처님 말씀에 또 부응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되새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지도법사 소임을 살고 있습니다. 지도법사 소임을 살면서 제가 이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살짝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불자들로서 또 스님들로서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호스피스 그 봉사자들이 대부분 90%가 이웃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웃 종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병실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그 환자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면은 제가 어떤 때는 수모를 겪기도 해요. 제가 병실을 들어갔는데 아 여기는 불교 불자가 없어요. 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지도법사로서 가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스님이 들어와서 몸이 더 아파졌다고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간호사로부터 병실 방문을 지도법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실 방문을 삼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정말 이웃 종교의 세력에 많은 그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웃 종교의 그러한 세력에 우리 불자 환자들은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로워하고 제가 가면은 그때서 불자라고 얘기해요. 사실 불자라고 종교를 얘기하면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종교에 기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스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불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씁쓸함과 또한 안타까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우리 병원 포교의 병원 복지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 중생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을 이루어내야 되나,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 또 인욕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인욕이고 그것이 선함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병원 포교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이런 현장에서 자신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익힌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CPE라고 하는 병원 돌봄가를 키워내는 교육을
해서 슈퍼바이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포교를 좀 더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을 교육하고 또 스님들이 영적 돌봄가로서 이렇게 병원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불자님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맞는 전문성을 익히고 또 각처에 어린이 포교라든지 어린이 복지라든지 노인 복지라든지 이러한 영역에서 자신 불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전문성을 익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음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러 오셨다가 환자들을 만나면 기도도 해주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그만두시는 그런 봉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대화법이라든지 기도법,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법을 이렇게 전문성을 익히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전국 비구니의 영적 돌봄 연구소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불교 호스피스 시설을 우리가 이 수도권 안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우리 자비실천 병원 포교단의 스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타종교 이웃 종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의 그 호스피스 시설에서 이렇게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 또한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자 환우들의 그 임종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스피스 시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머물고 있는 그 호스피스 시설에서 우리 불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래도 연락을 받고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돌봄을 하였습니다. 환우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리고 아주 홀가분하게 그리고 스님의 이게 부처님 말씀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도 또 부처님을 만나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불제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임종 바로 직전에 보살님 하고 부르니까 그때 억지로라도 눈을 떠서 저를 보시려고 애쓰시는데 정말 제가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따님과 그 사위님은 우리 종교는 아니에요. 따님은 물론 어머니를 따라서 불교를 다녔었지만 사위님은 이제 이웃 종교였지만 그 어머니를 잘그 배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 불교에 감사해하고 또 불교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함께하면서 또 종교를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이 포교가 아니고 전 중생의 성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희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국토라는 것은 어떤 뭐 전부 불자가 되는 게 불국토가 아니라 이렇게 선한 마음들을 유지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도움과 손길과 의지와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인 전 중생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무량복을 짓는 그 일에 함께 우리가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지혜와 자비는 곧 사회복지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불교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까 유루복에서부터 무량복까지 네 가지 복을 말씀드렸지요. 그 안에 이미 불교의 지혜와 자비가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느냐, 이 지혜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실천에 관한 과정 안에서 가장 힘이 든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 종교의 그 전도 세력입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합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연말 행사로 당연한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파일에 우리가 이러한 연꽃을 좀 병원에 로비에 설치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종교의 행사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지도법사로서 병원을 다니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크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니지만 일반 새로운 봉사자라든지 이제 막 봉사를 시작한 스님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센 역행의 물결을 역류하는 이러한 물결을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포교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저는 불자님들에게 좀 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행하는 그러한 에너지들을 거슬러서 부처님의 법을 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불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포교의 봉사자로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특히 전문성을 대화법이라든지 기도법의 전문성을 갖추고 이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자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불교 사회복지 영역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 사회복지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병원도 있고요. 무료급식소,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불교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관을 비롯해서 또한 포교원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운영하는 10여 개의 전법단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 전법단 활동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자님들이 이러한 포교의 현장, 복지의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면 이러한 연결망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그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복지관 또 일반 병원에 이렇게 호스피스 시설이라든지 그곳에서 불교를 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내가 지도자 불자다, 내가 불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한 위치에서 불교를 포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불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불교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불자로서 자긍심을 일깨우고 용기를 일으켰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 가족 중 큰 병을 앓게 된 경우 너무 막막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런 경우 참 많지요. 예. 그리고 환자가 특히 처음 자신의 병을 알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울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용 단계예요, 사실은. 아,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이 시기에 환자를 만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자칫 내가 해결사의 역동들이 일어납니다. 용기를 준다고, 괜찮아, 병이 나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거나 라고,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들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의 얘기를 가만히 침묵하며 듣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환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힘이 들었다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그냥 나의 상태, 상대방이 어떻게 되라는 상태가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주면은, 아, 내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함께 이리 마음 아파하는구나, 이 정도만 돼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답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을 본인이 찾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가장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은지 환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환자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뭐 약사일에 부처님께 뭐 내 식대로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환자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떠한 기도를 부처님 전에 어떠한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보통 어떤 부처님을 이렇게 보통 염불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관세음보살님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10번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잠시 기도를 한번 한다면은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들의 참모임인 승가에 기회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지금 이 자리에는 부처님께 항상 의지하며 믿음이 굳건했던 불자님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던 병명을 통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암흑의 불자님이 용기를 내고 자신의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소서. 모든 우리 불자님이 먹는 모든 음식과 약은 약사일의 부처님의 약이 되고, 의료진들의 손길은 약사일의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온전히 치유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뒤로 그 뒤에는 우리 불자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 걱정을 한다든지, 부모님 걱정을 한다든지, 자신의 병에 대한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법도 그렇고 기도법도 그렇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병원 포기를 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 아픈 가족을 위해서 이러한 CPE 교육이라든지 돌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로서 내 가족을 돌보는 전문가로서 혹은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로서 지도자 불자로서 이렇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좀 봉사의 현장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중생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부처님의 고구정령한 말씀, 그 무량복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 우리 복지에 함께하는 불자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